곡선 이거 위에 점이 이게 있어서 직선 사이에 거리를 GT라 그러자 그랬으니까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. 슝, 아이고, 슝, 슝, 이렇게. 여기에 점 t 세제곱이랑 무슨 점이든 상관없는 거야. 그냥 점이 쭉 있는데 점들이 계속 빨간색처럼 상상이 되는데 y는 x 플러스 6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제 직선이 있는 거죠. y는 x 플러스 6. 6이니까 좀더 위에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게. 예. 그럼 곡선은 어느 순간 만나는 것도 있겠지? 곡선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기잖아. 거리라는 건 항상 90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. 알겠니? 예. 그 거리를 뭐라 그러자? GT라 하자 그랬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걸 GT라고 놓으면 되는 거구나. 그래서 T와 t세제곱, 점직선 거리 공식을 써서 바로 쏘는 거지. 점직선 거리 공식은 루트 2에 t-t의 세제곱 플러스 6이다. 이게 gt인 거야, 이게 gt. 그러면 벌써 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. 절대값 씌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해서 얘 그림을 거의 다 그릴 수가 있어. 그러면 연속은 맞지? gt는 밑에 t 없잖아. 이거 연속이야. 연속 100% 연속이고 0이 아닌 극소 값이 있다? 이거 극대극소 구하라는 얘기인데 절대값 있잖아, 그지? 루트 2 곱하기 이렇게 나눈다는 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뭐 절대값 때문에 뻗어 있다고 치면, 아이고, 이렇게 뻗어 있다고 치면 삼참수가 원래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자면 루트 2를 하잖아? 그럼 나누기니까 좀 이렇게 누그러드는 것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약간 루트 2만큼 나눈 걸로 이렇게 누그러드는 거지 뭐. 근데 모양새는 거의 똑같다고 할수 있어. 그럼 이제 극대극소 가는 부분인데 여기가 극소이잖아. 여기 찍고 올라가는 곳이 극소란 말이야. 이 바닥을 찍는 곳. 예. 그거 좌표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. 요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바로 찾아주면 이응 같은 건뭐 별거 없어요. 2에서 미분 가능하다? 요런 데가 2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주면 되는 거고. 가나다로서는 굉장히 좀 되게 쉽게 잘 나왔어. 그럼 내가 어떤 미션 냈는지 알지? 그래프를 좀 그려줘, 이거. 그럼 이런 종류의 그림이 좀 나올 거야. 그걸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 보여. 너 혹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어느 거니?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까지 못온 거야? 그럼 거기부터 뚫어주면 돼. 뒤로는 되게 쉬워. 뒤로는 그래프만 그리면 모든 게다 되겠네.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성공 확률이 높아요.